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상당히 그 리더급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기전을 통해서 항암 효과를 내는지를 그 기전을 밝힌 거죠. 그 기전을 밝힌. 예, 그게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항암제 분야에서는 예. 저희가 세계 최초예요. 한마디로 지노맨 컴퍼니는 이런 회사다. 네. 어떻게 좀 표현해 주시나요? 저희 회사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라는 예. 것도 전혀 다른 분야인데요. 네. 두 가지 분야를 집중해서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뭐 신약 개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영역에서도 하나 하는 게 있고 네.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에서도 하는 게 있고 그렇게 네. 두 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노맨 컴퍼니에서 배지수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대표님들이 또 더 계시더라고요. 네. 네. 처음에 저하고 배지수, 예. 박한수 이 둘이서 이제 그 공동으로 같이 창업을 했고요. 네. 예. 최근에 이제 저희가 홍유석 대표님을 모셨어요. 네. 예. 그래서 뭐 홍유석 대표님을 이제 제일 연장자시고 경험도 예.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총괄 대표로 모셨고 저하고 이제 저는 이제 더 그 오퍼레이션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네. 그 박한수 박사님은 연구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3인 체제로 가고 있고요. 박한수 박사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 졸업을 하고 네. 임상을 하지 않고 이제 기초과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생화학 쪽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연구 경력을 쌓으면서 네. 있었고 저는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를 따고 나서 네. 좀 의사보다는 좀 더 저도 좀 비즈니스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MBA를 이제 미국에 가서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베인앤컴퍼니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컨설팅 쪽으로 일을 하다가 와 상당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네요. 그렇게 됐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MBA 갔다가 네. 컨설팅 회사를 간 의사 선생님. 예예 예,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이제 그 MSD라고 그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좀 근무를 하고 MSD 예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경력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박한수 박사가 하루는 이제 아마 의과대학 졸업하고 한 15년 정도 지나서 네. 였죠. 그 시점에 2015년 정도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자기가 그 보스턴에서 하버드에서 이제 쭉 마이크로바이오 보스턴에서 연구 활동을 쭉 하다 보니까 네. 마이크로바이옴이 앞으로 큰 산업이 될 것 같다. 이쪽에 사업을 하고 싶다. 저보고 같이 하자. 이제 그렇게 돼서 의기투합이 돼서 그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배지수 대표님 조금 돈 있는 거 알고. 돈은 없어요. 돈은 없는데 그냥 네.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 쪽으로 이제 회사를 만들고 네. 사업을 끌고 갈 때는 또 연구자 혼자서는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연구자와 네.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둘이서 이제 회사를 지금까지 끌고 왔었고 그러고 이제 저희가 홍유석 대표님을 이제 모시게 됐는데 회사가 생각보다 많이 컸어요. 그래서 예. 예, 많이 성장했어요. 지노맨 컴퍼니가 저희 회사가 아, 예. 살짝 되게 흘리시네요. 예, 그러니까 흘린다기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동안은 저희의 열정과 예. 열심과 뭐 예. 이제 또 저희의 열 뭐 이런 걸로 예. 회사를 키워왔는데 열정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예, 왔다면 지금은 이제 너무 그 미국 쪽의 사업도 많아졌고 예. 미국의 자회사도 지금 많아졌고 미국 쪽에 관리할 일도 많아졌고 예. 또 미국 쪽의 파트너들 뭐 유럽 쪽의 파트너들 이런 사람들 라고도 이제 얘기도 그러니까 그 공동으로 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네. 좀 더 글로벌 역량이 있으신 분, 좀 경험이 있는 분 이런 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전문 경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이제 홍유석 대표님을 저희가 모시게 영입을 됐어요. 하신 예. 일단 그 지노맨 컴퍼니 얘기를 들으려면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부터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요거 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오타라는 말은 이제 미생물이라는 뜻이고요. 네. 지놈이라는 말은 이제 그 미생물의 유전자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미생물의 유전자를 합친 말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고요. 결국은 이제 유전자 기술이 막 발전을 하면서 네. 우리 몸에 세균들이 이제 많이 같이 살거든요. 예. 마치 세균부터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저희 같이 남자 성인 정도 되고 한 75kg 뭐 이 정도 되는 네. 체중을 가진 사람이 네. 우리 몸에 세균이 한 5kg 정도가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세균이요? 예. 예. 세균이 5kg라고요? 75kg에? 네, 네. 네. 네 대표님만 아, 일반 사람들이 다 그 정도. 네, 아, 그래요? 네,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요. 그 세균들이 살 때 이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세균들이 살면은 병균을 생각을 했었고요. 예. 세균들은 다 병균이 다 더러운 거다. 네. 내지는 또 이제 정상 상재균. 그래서 병균은 아니고 그냥 기생하고 있는 애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세균에 대해서 그 계속해서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또 그 유전자 기술도 발전을 하면서 세균을 더 이렇게 그러니까 세균을 더 세부적으로 그 아이덴티파이 한다 그러는데 네. 세균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눈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 세균에서 우리 몸에 그래도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세균이라면 그렇게 예. 인간이 진화를 해왔다면 얘네들이 그냥 기생하면서 살진 않았을 거다. 사람 몸에 뭔가 기여를 하지 않겠냐. 뭔가 역할이 있었을 거다. 예,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같이 살도록 진화를 했겠죠. 네. 그렇게 되면서 그 세균에 대한 관심도가 확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건 이제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이제 가능하게 된 건데. 아하. 그래서 그 세균에서 사람 몸에 이제 도움이 되는 애들을 찾아서 네. 그거를 약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리는 사람은 그 세균이 없어서 아니면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은 그 세균이 특정 세균이 좀 너무 많아서 뭐 이런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세균을 조절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게 지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런 학문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아, 네. 이게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뭐 플랫폼화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은 미생물학자들이 이제 창업을 하셨고 미생물학자들의 네네. 어프로치로 이제 개발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이거 자체가 미생물 유전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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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는 저나 박한수 박사는 둘 다 의사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 임상적인 어프로치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회사의 그 세균을 이제 약의 후보 물질로 만들어내는 데까지 그 리드라고 하는데 네. 약의 후보 물질로까지 만들어내는데 그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섞여서 예. 이제 지노클 M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저희가 만든 거예요. 지노클 M. M. 예.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는 세균의 뱅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균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네. 그 세균들을 연구를 계속해서 이 세균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면 좋겠다. 어떤 효능이 있네. 그 세균의 효능들을 자꾸 찾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약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쓴다면 저희는 그 세균의 뱅크도 있지만 네.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환자들의 데이터예요. 환자들의 데이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서울대학병원이니 삼성병원이니 아주 좋은 병원들 많고 임상 네. 수준도 되게 높거든요. 네.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이제 치료를 해보면서 예. 치료를 하다 보면 암 환자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항암제를 넣어가지고 치료를 하면 어떤 환자들은 효과가 잘 됐고 네. 그래서 그 치료 반응이 좋아서 예후가 좋다고 표현하는데 네. 어떤 환자들은 그러니까 그 치료가 잘 되고 네. 어떤 환자들은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 두 환자들의 임상 데이터와 그 환자들의 대변 네. 대변 샘플들을 받아가지고 예.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치료가 잘 되는 환자들한테 특별히 더 많은 세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한테는 좀 결여된 세균들이 있고 네네네. 이런 것들이 치료제로 치료제의 가능성을 보여주겠죠. 그런 어떤 공통 부모를 찾아내가지고 네, 네. 이게 혹시나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를 예. 연구하기 시작하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임상 데이터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균들을 찾아내고 그 세균을 갖고 이제 그 분석을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찾아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저희 플랫폼의 하나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제 환자들의 데이터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게 하나의 특성이고요. 네. 또 오른쪽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요게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라고 써놨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세균을 이제 찾았단 말이에요. 네. 그 동물 실험까지 해서 다 이제 그 효과가 있겠네라고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세균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또 다른 얘기예요. 실험실에서 생산할 때하고 대량 생산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좋은 세균을 찾았지만 이게 막상 대량 생산을 했을 때는 그게 그 효능을 가지고 있을 거냐, 그 가지고 있게 키워냈느냐 세균을.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노하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근데 보통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은 보통 신약 개발 회사들은 다 그래요. 그런 그 생산 과정을 생산의 예. 그 프로세스를 네. 그 CMO라고 하는 CMO라고 하는 게 이제 생산해 주는 공장들 네. 회사를 얘기하는데 거기다 외주를 줘서 거기다 맡겨요. 근데 저희가 이제 CMO 회사를 또 미국에 있는 회사를 하나 샀어요. 네. 인수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CMO의 그 기술이 저희 회사에 내재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데 프로세스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다 만든 다음에 그걸 CMO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생산했을 때도 그 처음에 그 효능을 유지하게 그리고 더 잘 나오게 만드는 생산 기법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의 또 플랫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 있는 세균을 발견을 했을 때 네. 그거를 연구실에서와 같은 효능? 네. 효능이라 표현해야 되나? 그렇죠. 효능을 네. 나타낼 수 있게끔 대량 생산하는 것까지가 갖춰져 있다. 예. 네.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휴먼 POC라고 이렇게도 저희가 표현을 해놨는데 네. 예, 휴먼 POC라는 개념이 뭐냐면 동물 실험에서 동물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약이 100개라고 하면은 네. 이 약이 임상에 들어갔을 때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 임상 시험에서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네. 거기서 그 100개가 다 효과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확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럼 예를 들면은 동물 실험에서 이제 동물 실험은 동물에서 효과가 있었던 거죠. 예. 그죠? 근데 그 동물에서 좀 더 사람하고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면역에 관여되는 약을 만든다. 네. 그러면은 동물 쥐에서 혈액의 면역 세포들을 쥐의 혈액의 면역 세포들을 사람의 면역 세포로 다 바꿔 끼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이제 사람의 면역 세포를 가지고 있는 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또 거기서 테스트를 해보면 좀 더 사람에 가까운 환경에서 미리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면역 세포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쥐의 피를 다 사람의 피로 바꿔 끼는 거고 바꾸는 게 아니라 면역 세포들을 바꿔주는 예. 거예요. 또 하나는 쥐의 장 속에는 또 변이 차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 몸 속에 들어가면 사람 변이잖아요. 네. 사람 변으로 쥐의 장 속에 있는 변을 바꿔주는 거죠. 상상은 하기 싫지만 예. 그 계속 대표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손 씻고 오셨죠? 예,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네. 이제 또 쥐에서 실험을 했지만 이게 보다 사람이 더 가까운 그 환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같으면은 쥐에서 실험을 했을 때 100개가 효과가 있었던 게 사람한테 가서 30개가 효과가 있다면은 예. 이번에는 이거를 40개, 50개, 60개로 이렇게 확률을 올려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방식들을 또 많이들 개발을 하고 그런 걸 장착을 해 나가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저희가 그 후보 물질로 나온 후보 세균들로 나온 것들이 약으로 갔을 때 훨씬 더 이제 그러니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게 이제 저희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뭐 첫 번째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나중에 해외에 팔리더라도 네. 예, 그래도 또 그 이후에 후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또 파이프라인들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걸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약이 된다라는 건 해외에서 보여준 이미 보여졌죠. 예. 그게 한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두 개가 나온 건지 지금 두 개 현재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품목허가까지 그렇죠. 그래요. 국내에서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면 돼요? 마이크로바이옴 영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상당히 그 리더급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 분야가 우리나라가 바이오에서는 아무래도 좀 후발주자지만 네. 그래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산업에서는 네. 저희가 초창기부터 상당히 열심히 투자를 해왔고 또 열심히 달려왔고 해서 지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저희 회사나 또 이 다른 그 저희 회사 말고도 이렇게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그 글로벌리 탑 레벨에서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노맹 컴퍼니에서 제일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는 이제 GN001이라고 해서 001. 예, 제일 첫 번째 001. 그게 예. 저희 파이프라인에 제일 앞서가고 있는 거고요. 네.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예, 예. 세균으로 항암제를 만든 거예요. 이제 위암과 담도암 두 가지의 영역에서 저희가 이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암은 지금 얼마 전에 중간 평가를 저희가 발표를 했어요. 중간 평가. 예, 예. 중간 평가를 발표를 했고 네. 상당히 성공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한테 투여를 해서 네. 암 세포가 객관적으로 줄어드는 것들을 확인한 거죠. 네, 그래서 임상 이상의 중간 이상의, 결과. 예, 임상 이상의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담도암은 조만간 저희가 이제 그 임상에 진입을 하는 걸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게 그럼 뭐 그것도 뭐 기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위암에 이제 좀 작용을 하는 건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2012년인가 뭐 그 예. 근방에 사이언스에 아주 그냥 대단한 논문이 하나가 충격적인 논문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게 뭐냐면 이제 키투르다니 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옵디보니 이런 네. 이제 면역 항암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동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여러 가지를 해볼 거 아니에요. 예. 쥐에다가 암세포를 심어놓고 네. 그 다음에 그 암세포가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네. 그 암세포를 심어놓으면 암이 쫙 자랄 텐데 예. 거기다가 키투르다나 뭐 이런 그 면역 항암제들을 예. 투여를 해주면 암세포가 못 자라거나 줄어들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쥐를 이제 그러니까 그 점 프리 마우스라 그래서 점이라는 게 세균이거든요. 네. 점 프리 마우스니까 뭐냐면은 세균이 없는 쥐. 네. 쥐를 이제 항생제를 막 먹여가지고 예. 몸에 세균을 싹 다 제거를 한 거죠. 아. 그리고 그 쥐에다가 암세포를 심어주고 예. 암이 자라게 한 다음에 거기다 면역항암제를 주면 네. 면역항암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변이 그러니까 쥐한테 세균이 있는 쥐는 예. 면역항암제를 주면 면역항암제가 효과가 나타나서 암세포가 줄어드는데 아하. 세균이 없는 무균쥐는 예. 면역항암제를 줘도 암세포가 안 줄어든다. 아. 이런 논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역이라는 것이 작동하도록 세균이 특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면역항암제라는 게 뭐냐면 사람 몸에 면역을 암과 싸워주는 면역을 부스터를 그러니까 확 활성화시켜주는 줘서 이제 암세포를 줄어들게 할 텐데 네네네. 그 기전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그 중간에 세균이라는 존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거다. 이제 그런 단서가 되겠죠. 그게 2012년 사이언스지 예, 예. 논문이 발표되면서 예, 예. 뭔가 충격을 던져준.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게 예. 어떤 세균인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찾아내야죠. 예. 그걸 찾아낸 게 저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쥐에서 효과는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갖고는 부족해요. 아 그럼요. 예. 들어가서 어떤 효과를 얘가 구체적으로 보이는데 네네네. 이걸 이제 그러니까 다국적 회사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 그걸 검증을 해야 된다. 그 데이터로 입증을 해야죠. 예, 예. 그래서 네. 제일 왼쪽에 사람 모양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은 네. 세균이 장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네. 세균이 들어가서 세균이 수많은 분비물들을 내요. 와. 세균이 이제 분비물들을 쭉 낼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분비물들 중에 세균이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세균과 효과가 없는 세균이 있다면 네네네. 효과가 있는 세균이 분비하는 분비물들을 저희가 이제 찾아내서 야. 얘네들을 하나씩 하나씩 블럭을 해보는 거예요. 블럭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암세포를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블럭을 해보면 찾을 수가 있겠죠. 나눠봐야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세균이 분비하는 그 대사물들 메타볼라이트 네. 이런 것들 중에 암을 줄여드는데 효과가 있는 애들을 찾아내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기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이것도 저희가 사이언스에 그 이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아 이번에는 지노맹 컴퍼니가 사이언스지 예, 예. 논문을 발표한. 예예예. 예, 예. 뭐 이거다 이 세균이 우리가 찾았다 이거예요? 예예. 예. 아 세균을 찾았다가 아니라 이 네. 세균이 어떤 기전을 통해서 항암 효과를 내는지를 아, 그 기전을 밝힌 거죠. 아 그 기전을 밝힌. 예. 그게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항암제 분야에서는 예. 저희가 세계 최초예요. 그 기전을 밝힌 게. 예. 그렇게 됐고, 그게 또 지금. 근데 그 당시에는 7개의 그 대사물을 찾았는데 네. 한 2년 사이에 더 연구가 더 진행이 돼서 지금 상당히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메타볼라이트가 뭔지를 찾고 그 기전을 좀 더 그 규명을 해놓은 게 조만간 저희가 또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 혼자만 약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면역 항암제랑 그럼 같이 써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임상도 면역 항암제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투여라고 하죠, 그거? 네, 콤보. 병용. 콤보 병용요법. 네, 병용요법. 예. 그래서 독일 머크사에서 가지고 있는 네.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중에서 네. 이제 몇 개 안 돼요. 면역 항암제가 한 7개 정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그 잘 그러니까 제일 지금 마켓셰어가 제일 많은 게 키트루다. MSD의 키트루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좀 그 독일 머크에서도 이제 아벨로맙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위암 임상은 아벨로맙 독일 머크하고 같이 병용을 해서 임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담도암은 MSD의 키트루다하고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임상 이상 위암에서도 어느 정도 좀 유효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네. 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POC를 확인했다. 이렇게 POC.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사람에서의 효능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자료들이죠. 보여준 거죠. 그거는 뭐랑 혹시 병용했던? 그건 아벨로맙. 그러니까 독일 머크의 아벨로맙. 예. 머크의 아벨로맙. 네. 그러면 아벨로맙도 위암 면역 항암제? 아벨로맙이 예. 위암으로 아벨로맙 단독으로 예. 위암에 임상을 했었어요. 네네네.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4% 정도, 그러니까 그 뭐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밖에 효과가 없는 걸로 네. 되게 적게 나왔어요. 이제 반응률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데이터가 워낙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효능이 있지 않, 그러니까 효능을 입증한 데 실패한 거죠. 네. 예. 근데 저희가 아벨로맙과 마이크로바이옴을 같이 컨비를 했더니 네. 이제 그 기준은 저희가 훨씬 높게 잡았어요. 아, 예. 유효성을 예. 입증하려면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중간 결과 지난번에 발표했던 중간 결과에서는 21명 중에 2명 이상이 이제 그 효능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 반응 지표가 그 2명 이상 나오면 10%잖아요. 네. 근데 10%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너무 모수가 적으니까. 적으니까. 예. 어쨌든 그 2명 이상이 안 나오면 그러면 이제 중단하는 걸로 그리고 넘어가야 이제 그게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중간 결과에서는 그 기준이 있었고 일단 그건 넘겼어요. 넘겼고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니까 좀 그러니까 자신감을 주는 그런 데이터를 좀 얻었었고요.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8% 이상 반응이 있는 거를 성공 지표로 저희가 삼고 있고요. 네. 예.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예. 요거는 근데 3상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요. 임상 2상에서 이제 지금 중간 결과를 발표한 거고 네. 이제 최종 결과에서는 기준이 18%예요. 근데 그건 임상 이상의 최종 결과고. 예, 예.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좀 품목 허가를 받으려면 3상까지 가야 3상까지 가야 될 수도 있고요. 네. 임상 이상을 이제 지금 근데 더블 블라인드로는 해야 될 거예요. 예. 아, 두 예. 위약군하고. 예, 예. 그렇게 예, 해서 예. 임상 이상을 좀 더 심화해서도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 3상 가야 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 참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게 제일 앞서 있고 제일 뭐라 해야 되나 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네네.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그 임상은 그럼 한국에서 네. 진행되고 있던 건가요? 네네네. 한국에서? 네. 해외 임상은 아니고? 네네. 그 이유는 일단 한국의 그러니까 암 쪽에서 예. 온콜로지라고 하죠. 이제 항암 쪽에 한국의 임상 수준은 되게 높습니다. 네. 세계에서 아주 그냥 탁월하게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네. 특히 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온콜로지스트들, 그러니까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네. 임상가들은 그러니까 또 해외 그러니까 그 다국적 회사들이 한국에서 임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임상 이런 거에 많이 참여를 해보셨고, 그래서 임상 연구에 대한 경험은 아주 높고요. 그래서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위암이나 담도암이 다 한국인의 호발하는 암입니다. 아 자주. 예, 예. 그렇죠. 우리나라 위암 정말 많죠. 정말 한국이 한국 일본이 세계 1, 2위를 하고 있고요. 또 위암 담도암이
치료제가 그렇게 3차 치료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 간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치료를 1차 치료를 해서 실패를 했을 때 그 뒤에 쓸 수 있는 약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시장성이 있다라고도 봤고 한국인에 또 많다는 것도 좋은 방법, 좋은 아주 방법이고요. 접근. 예, 접근이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좀 잘 알고 있죠. 위암에서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네. 또 작용한다. 뭐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옛날에 뭐 요구르트도 뭐 이제 그 광고도 많이 했었고 예. 지금도 건강검진에서 이제 아, 보면 이렇게 위암에서 그 위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있으면 그거 박멸시키는 치료를 그렇죠. 약 먹으러 하라고 하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위암 자체가 세균과 관련돼 있는 암인 거죠. 아.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소화기라는 소화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세균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암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네. 뭔가 세균을 활용한 네. 마이크로바이옴 방식의 접근이 더 좋은. 네. 아, 그러면 혹시 잘 안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한 방에 이렇게 임상 2상까지 해서 좋은 결과를 봐왔던 거는 아니고 그 중간에 뭐 임상이 종료되거나 아, 예, 예. 뭐 한 방에 성공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이게 물질 이름이 001이어서 001을 가지고 처음에 네. 이제 그 우리가 해외에서도 임상을 했었어요. 네네. 임상 1상. 네. 임상 1상을 했었는데 그때의 목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임상 2상에서 네. 그러니까 임상 1상은 좀 더 이제 그러니까 그 임상 2상에서 이제 그 임상 1상의 목표는 뭐냐면 네. 안전성과 저기 그 내약성이에요. 안전성과 내약성. 네. 예. 그러니까 뭐 약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부작용 안 일으키는가 그렇죠.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잘 그러니까 사람이 잘 견디는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네. 임상 1상을 해서 그 목표는 이미 달성을 했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임상 2상에서 이제 치료를 직접 보는 거 효능을 봐야 되는데 네. 최대한 어느 용량까지 올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맥시멈 용량을 또 찾는 것도 임상 1상의 네. 그 목표였거든요. 예. 그 목표를 이미 달성을 했었고 네. 중간에 달성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시장의 변화들을 보니까 임상 1상은 좀 더 이렇게 그 고형암에서 여러 암종들을 이렇게 봤었는데 네. 저희가 이미 이제 임상 1상에서 달성할 건 달성을 한 상태에서 그 시장의 이렇게 변화 상황을 보니까 위암과 저기 담도암 이쪽이 그 시장성이 더 좋겠다 이런 확신이 좀 더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 머크 쪽하고 합의를 해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일단 목표 여우 정도의 목표를 달성한 거에서 일단 접고 네. 그 위암과 담도암에 집중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